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JHS에서 제작이 되는 스프링 탱크 리버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스프링 리버브. 스프링 리버브 좋아하십니까? 저는 리버브 맨입니다. 리버브를 그쵸? 너무 사랑하죠. 연주가 좋아요. 리버브 쓰셨을 때 감미로운 연주가 또 이 하이게인 페달 연주하실 때는 또 그렇게 짐승적인 사운드를 또 내주시다가 감미로운 사운드 좋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실용적이면서 직관적인 시스템으로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리버브 페달이고요. 네. 스프링 탱크는 뎁스, 랭스, 하이 부스트 외에도 탱크 1과 탱크 2라고 하는 두 개의 독립적이고 전환 가능한 리버브 믹스를 사용해서 사운드에 대한 완벽한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리버브랑 탱크 너무 이름이 안 어울리는데. 잘 안 어울리죠. 네. 이게 저는 탱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뭐 우리 물탱크라고 탱크. 그런 탱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탱크로 났어. 옛날에 그 뭐야 그 저기 페미콤 게임 중에 바바바바바바바바. 그래서 이 스프링 탱크에는 이펙트 루프 기능이 있어서 리버브 테일에만 효과를 또 더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하면 다양한 효과로 놀라운 사운드 스케이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컨트롤부부터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은 9V DC 네. 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부스트. 특이하게 부스트가 있네. 네. 리버브 사용 시 어떤 단점이 있죠? 볼륨 손실이 있거나 소리가 뒤로 빠지죠. 그렇죠. 그거를 커버를 하라고 당겨주시는군요. 또 친절하게 부스트를 달아주셨습니다. 하이 이펙터의 네. 고음역대 조절하고요. 탱크 1 메인 리버브 믹스 컨트롤입니다. 믹스 컨트롤이에요. 믹스 컨트롤 눌러가면 리버브량이 늘어나겠죠. 네. 다음에 랭스 리버브의 길이를 조절하고요. 뎁스 리버브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룸 크기를 네. 설정을 하는 거겠죠. 탱크 2 스위치에 연결된 보조 믹스 컨트롤입니다. 다음에 바이패스 이펙터를 온오프를 하고요. 탱크 2 탱크 2 기능을 온오프 네.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옆에도 사이드에 탱크 1, 2, 그리고 탱크 2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게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FX 루프 단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많이 오늘 달려있네요. 순수하게 앞면만 그럼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달린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그냥 기본 세팅에서. 그러셨나요? 그렇죠. 이런 사운드. 이런 사운드. 그렇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적당히 걸린 리버브. 네. 그죠? 한번 저희가 리버브의 양도 높여보고 반 크기 한번 키워볼까요? 아, 반 크기 키워야죠.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사운드. 이 JHS의 이펙터들이 네. 자연스러움으로 맞아요. 승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부스트 노브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클린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부스트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Yes.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뭐냐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쓸데없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리버브를 완전히 끄고요. 네. 기타 한번 연주해 주시겠습니까? 오, 소리가 확실히 올라가네요. 부스터로도 그렇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하네요. 네. 혹시나 했는데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가 탱크2를 한번 입혀볼게요. 아까 방 크기 요정도 정해놓은 상태에서 네. 일단은 메인 리버브만 사용한 사운드고요. 네. 과하지 않죠? 네. 노브 좀 더 돌려볼까요?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네. 과하지도 않고 이거를 아무리 저희가 맥시멈으로 논다 그래도. 근데 얘를. 그렇죠. 랭스를. 랭스도 네. 한번 과하게 줘보죠 한번. 이거는 달나라 갈 것 같긴 하네요. 네. 아. 약간만 줄이면 지금. 요즘에 약간 이렇게 좀 과하게 걸리는 게 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왜냐하면 사실 스프링 리버브라고 해가지고 네. 그 요즘 나오는 이제 뭐 에코 리버브라든가 이제 약간 그쪽보다는 좀 약하니까 네. 그런 사운드는 날까 했는데 나네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은총 씨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좋습니다. 네, 좋네요. 이 공간계를 리뷰를 할 때마다 저는 좋아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JHS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근데 이 스프링 리버브 특유의 사운드도 잘 연출을 해주면서 랭스랑 뎁스를 조절을 했을 때 요즘에 사용하는 약간 그 광활한 느낌의 그렇죠. 리버브까지도 잘 소화를 해주는 것 같아서 다재다능한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줄 평, 은청 씨 먼저 네 주시죠. 네, 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탱크는 무슨 달콤한 JHS. 내가 비슷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한 줄 평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스프링 러브 탱크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굉장히 감미로운 사운드고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굉장히 귀가 행복해지는 사운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도 네. 같고요. 그리고 이 리버브 때문에 사용을 할 때 이제 먹먹한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약간 뒤로 밀리는 사운드도 충분히 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한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 둘, 셋. 9.0, 네. 9.0. 네, 역시나. 그래도 점오는 내렸어요. 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네. 받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은총 씨가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많이들 쓰고는 계시지만 타 브랜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MXR 이런 이펙터처럼 대중화가 된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가격대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제품을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하셔도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든 JHS의 페달들이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 그리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그리고 활용도 높은 사운드를 연출을 해준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네. 너무 이뻐요. 이런 포인트 네. 귀여운 것 같아요. JHS가 그래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은청 씨도 귀여워. 좋습니다. 네, 네, 오늘 JHS에서 제작이 되는 스프링 탱크 리버브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네. 또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뵙도록. 잠시 제가 또 1분 네, 팁이죠. 네, 1분 네. 팁도 드려야죠. 제가 1분 팁.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공간계를 사용할 때 딜레이를 사용합니다. 네. 근데 이제 순서를 헷갈리실까봐 일단 말씀드리면, 리버브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딜레이 뒷단에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왜 딜레이도 있는데 리버브를 굳이 써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사운드를 좀 약간 그러니까 들려드릴게요. 네. 자, 딜레이를 켰을 때 지금 제가 요 정도 세팅을 해놨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네. 여기에서 리버브가 같이 켜지어지면 너무 리버브 빨이 많나요? 좀 리버브 빨을 좀 약간 줄일게요. 이번에 딜레이 빨을 그럼 좀 약간 올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시 요 정도 효과인데 이제 딜레이가 리버브 붙으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믹스하셔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공간감 있게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역시나 오늘도 좋은 팁을 예,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JHS에서 제작이 되는 스프링 탱크 리버브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네.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